안녕하세요. 만투. 좀 어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이제 어제 내가 그 유서방하고 방송을 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놀래가지고 뭐 다시 만나는 거냐 뭐하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반가워하시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유서방하고 나하고 만난 시간이 같이 산 기간이 5년이에요. 원래 그 전부터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만난 거는 6년 반이에요. 2년을 지인으로 지내고 5년을 연인으로서 같이 동거를 했어. 그러니까 7년이야. 7년 동안 곰순이를 받고 그리고 5년 동안 살면서 다른 아이들까지 같이 케어를 하면서 키웠단 말이야. 그 사람하고 나는 헤어졌고 내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나쁘게 헤어진 거는 아니었어. 그리고 헤어질 때도 우리가 많은 얘기 중에 진짜 중점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 얘기였어. 강아지랑 고양이 얘기.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둘의 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차피 너랑 나랑 만났을 때 으르렁거리는 사이는 아니니 누구 하나 지금 강아지와 고양이를 포기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나도 그 마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냉정하게 그 부분에서 얘기를 못하고 유서방도 지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한테 냉정히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본 게 뭐였냐면은 너가 시간이 되면 올라와 애들 보아. 그거 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진 않아. 우프우프로 와가지고 보든 네 알아서 해. 열흘 동안 뭐 집에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강아지를 데려가고 싶으면은 열흘 동안 데리고 가. 이 조건이었어.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그것 때문에 어제 올라오는 게 사실 며칠 전부터 얘기가 됐었어. 그리고 나는 원래 어제 유서방을 못 보는 거였고 스케줄 때문에 유서방은 보고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였어. 나는 나대로 그냥 스케줄을 갔다가 얘가 그냥 강아지 보고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내가 이런 상황까지 방송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내가 실장 언니한테도 공유는 해놨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혹시 마주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 놀라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제 어떻게 됐냐면은 뭐가 또 상황이 그렇게 됐는지 어제 또 촬영이 너무 일찍 끝난 거야. 쓸데없이 갑자기 또. 그리고 이제 유서방이 집에 두고 간 것들이 있었어. 뭐 자격증이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자료 서류 같은 거를 많이 두고 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냥 우프우프에다 둘 테니까 너 애들 보고 서류 가지고 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바쁘니까 그것조차도 못 해준 상황이었어. 근데 얘는 강아지도 보고 그것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러 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래서 그냥 강아지만 보고 가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모자가 너무 보고 싶다 그랬고 그래서 내가 원래는 나 집에 없을 때 그럼 가서 보고 와 이랬어. 난 오해받기 싫으니까 그리고 서류 그거 내가 앞에다 정리해 놓을 테니까 그걸 들고 가였어. 근데 내가 스케줄이 일찍 끝나니까 내가 집에 온 거야. 그럼 밥 한 끼 하자 이게 된 거야. 밥 한 끼 하자 이래서 같이 이제 밥 한 끼 하면서 소주를 마셨고 사실 만나면서도 둘이서 소주 마신 적이 없어. 뭐 내가 뭐 전에도 헤어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서로 조심하느냐고. 그래서 술을 서로 조심했어. 왜냐면 술을 먹으면은 속마음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 싸움이 날까봐 서로 술을 안 먹었거든. 같이 술 먹은 적이 없어. 그래서 어제는 야 그러면 우리 소주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정말 이런저런 얘기했던 것 같아.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애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막 이런 얘기하고 뭐 방송 잘 보고 있고 막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방송을 킨 이유는 술이 취해서 방송을 킨 게 아니야.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헤어지고 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대. 사실 헤어지고 나가지고 내가 이제 타격이 되고 본인은 어차피 방송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다가 유서방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방송하는 걸 무조건 힘들다고만 생각을 했대. 여태까지 쟤는 왜 저렇게 힘든 거를 지 인생의 전부를 걸까? 라고 생각을 했었나봐. 유서방이 너는 그냥 여태까지 저 힘든 거를 어떻게든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보였다.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왜 방송이 전부인지를 알게 됐대 지가.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기도 지도 이제 채널이 있잖아. 거기다 막 브이로그도 올리고 막 이랬었거든 지가. 그리고 나서 잠깐 했다가 안 했는데 거기에 풍뎅이들이 가서 댓글을 쓴 거야. 정말 지금 어디에 계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겠다고 너무 좋으신 분인 거 알고 있고 막 이러면서 응원 댓글이 몇 개가 달렸었나 봐. 근데 유서방이 그거를 보고 아 얘가 이래서 진짜 방송을 하는구나. 정말 댓글을 그 답글을 좀 남겨드리고 싶은데 그것조차 오해가 될까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라고 남겨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 또한 자기가 실수를 하는 걸까봐 아 이거를 내가 잘못 썼다가는 또 풍자한테 뭔가 폭격이 갈 것 같고 이러니까 아예 손도 못 대고 그냥 그것만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대. 이제는 남남이 된 나한테까지도 그런 좋은 댓글과 응원을 계속 보내주셔서 나 또한 너의 팬들한테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방송에 이 얘기를 꼭 전달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유성왕이 그럼 꼭 얘기해줘. 나 진짜 그거 너무 감사했다고 꼭 얘기해줘.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분위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야, 씨발, 이것도 라이브 키면 존나 볼만하겠다. 그냥 그 얘기가 나왔어, 우리끼리. 남친이랑 꿀먹방 볼만하겠다. 근데 이제 거기서 둘이서 빵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유서방이 그러면은 만약에 나는 상관없으니까 너가 방송을 키고 싶으면 켜라. 그러면 나는 감사의 인사를 좀 전달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둘이 30분을 고민을 했어. 분명히 또 헛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어찌됐든 또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만큼이고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전달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렇게 켜서 여러분들한테 너가 사람들한테 감사 인사하고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저희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하게 이별했고 저희 둘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이런 거를 또 보여주고 싶기도 했었어. 나는 어제 그래서 방송을 킨 거야. 술이 취하고 이게 아니었어. 어제 그렇게 켰는데 급방종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 제가 4월 달에 한 1-2주 동안 장기 촬영이 있는데 거기서 로나가 터져가지고 앞당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연락이 갑자기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저 잠시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로 카톡으로 막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될 문제여서 방종하고 다시 전화하겠다 이래가지고 어제 방종을 하고 전화해서 스케줄을 다시 다 짠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어제 킨 거세요 여러분들. 뭐 다시 만나고 뭔가 술이 취해서 둘이 막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기분 좋게 술 한 잔 먹었었고 맛있게 식사했고 어제 이제 헤어질 때 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그러더라고. 항상 건강만 해라 너는 건강만 해라 이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더블데이트 하자 이러고 나왔지. 나중에 이쁜 여자 데리고 와 내가 밥 사줄게 이랬지. 전 남친이랑 술 먹었어. 누가리랑 술 먹방 해가 되냐 막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맞네. 웃겨. 맞아 우리 아메리칸 스타일이지. 말해 뭐해. 저희가 둘이 강아지를 4년 5년 키웠잖아요. 애기들 보고 싶다고 해서 올라왔고 그래가지고 밥 먹자 이러다 술 먹은 거야. 아니 그리고 내 방에서 너 되게 궁금해했다. 저도 여러분들 되게 궁금했었어요. 우리 마음이 안 아프다니까. 우린 그냥 편하게 술 먹고 있는데 왜 그래 얘들아. 아니 너네도 왜 이렇게 헐리우드 스타일을 못해. 아니 얘가 그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헤어지고 나서 유가리 채널에 막 댓글도 남겨주고 그랬대. 얘도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 댓글 다 봤다고. 진짜 너무 너무 고맙더라. 우리 여태까지 그 얘기했어. 여러분 보셨죠? 이별은 별게 아닙니다. 저희를 보세요. 괜시 넘어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있었어. 우리도 아까 그 얘기했잖아. 애들 없었으면 너랑 나랑 볼일 없었다고. 그렇지. 그래 서로 각자 길에서 열심히 살면 되고 서로 잘 되면 돼. 그거면 그래. 맞잖아. 응. 내가 헤어지고 나서 촬영장을 가잖아. 지인을 만나잖아. 내 손을 내 잡아. 왜 웃어? 왜 안 힘든 척해? 너도 사람이잖아. 울어 이런데 나는 진짜 아무 감정 없어. 아니 근데 거야. 나는 내 친구들 걔 안타 임마 이러면서 나는 안 괜찮은데 오히려 반대로 걔 괜찮다 임마 하면서 그러더라. 아니 전 남친이랑 술 먹는 사람 없니?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아무리 보수적이어도 오킹 이거는 이해해야 돼. 전 남친이랑 그런 거 있잖아. 뭐 친구가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거. 너 바퀴 달리니 만보니? 존나 아픈 건데? 그걸 내가 말라보네. 누구 나오는 거라고 내가 그걸 보네. 안 보지. 존나 이상한 콘셉트 잡았네. 아까 전까지 존나 나랑 개소리 잘하다가 왜 갑자기 그러는 거지? 야 너네는 되게 웃긴다. 내가 다른 남자랑 있으면 그 남자랑 엮다가 얘랑 있으면 얘랑 엮다가 난리다. 바퀴 달리면서 헛소리를 했어요.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고. 자 근데 전 남친 친구한테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이랬거든. 어떻게 친구가 됐지? 그 둘이 다시 친구가 되는 건 둘이 뭐가 있는 거야? 내가 막 이랬거든. 네 얼굴에 침 뱉었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나 싹가는 맞는 거 같아. 그 전 남자친구들도 연락 왔는데 그냥 웃으면서 통화했거든. 존나 웃겨서. 이혼한 엄마 헤어진 남녀 친구 될 수 있다 없다 있다.